사랑의 SM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클랜드 시민들은 코비드-19 검사를 받기 위해 매우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오미크론의 급증이 계속되면서 월요일에 2,365명의 새로운 사례와 2명의 사망자가 보고되었습니다. 월요일 오클랜드 코비드 검사장의 대기열은 정지 상태였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나쁜 상태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신속 항원 검사 RAT는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테아타투 코비드 검사장은 과도한 교통량과 좌절한 운전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폐쇄되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처음으로 월요일에 코비드 검사장에서 직접 픽업할 수 있었으며 이미 스트레스를 받은 시스템을 완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란트는 평소에 하던 PCR 검사 횟수가 약 3분의 1로 줄었으며 합당한 사람들이 적시에 적절한 검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PCR 코비드 검사로 압도당한 실험실들은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총리가 현실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초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돈 총리는 시스템이 따라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장 전문가들은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뉴질랜드 인스티튜트 오브 메디컬 레버토리 사이언스 회장인 테리 테일러는 뉴스허브에 이것은 엄청난 도전이며 아마도 우리가 이기지 못할 한 전투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약 2만 8천 명의 키위가 매일 PCR 검사를 받고 있으며 테일러는 전국의 실험실 직원들이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과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업은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총리에게 우려를 표명했으나 총리는 시스템이 수요를 따라가고 있으며 하루에 3만 5천 건 이상의 PCR 테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테리 테일러 회장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아마도 아던 총리가 내려와서 직접 살펴봐야 할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노슬랜드 오미크론 환자들은 환갈의 병원에서 코비드-19 사례가 너무 많은 병상을 차지할 경우 임시시설로 가게 됩니다. 병원은 급증하는 인구, 규모가 작은 부서, 의료동 건물벽의 하수누출을 포함하여 노후된 기반시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7명이 넘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임시시설이나 야전병원을 이용하게 됩니다. DHB는 병상이 이미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은 이달 초 오미크론 급증 없이 100% 수용 상태였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발병이 다음 달 중순에서 말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웰링턴에서 백신 의무화를 반대하는 시위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이 12만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비드-19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국회에 모이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수천 명이 국회 주변 지역에 텐트를 쳤고, 그들은 또한 정원을 가꾸고 자신들의 도로 표지판을 세우고 전쟁 기념물을 임시 샤워 시설과 화장실로 바꿨습니다. 청원서는 그들은 음모론자, 사이비 종교인, 반백신주의자, 반백신 의무 신봉자, 잘못된 이론가들로 구성된 이질적인 그룹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명이 아닌 제임스 블랙은 시위자들에게 그들이 대다수의 키위들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청원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웰링턴 거리를 봉쇄하는 대치 과정에서 8명이 시위자들을 체포했으며 한때 배설물이 경찰에게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NZTA에서 승인한 무료 영어 코스 다이나스픽에서 준비하세요. 한국어 문의는 027-514-6408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코비드-19 백신 의무를 완화하는 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국회 시위대들에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력히 말했습니다. 어제 국회 연설에서 아던 총리는 백신 증명서와 백신 의무와 같은 코비드-19 제약이 약 3주에서 6주 안에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에 도달한 후 완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던은 그 시점에서 우리가 다른 국가의 패턴을 따른다면 급격한 감소를 보게 될 것이고 이후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돈 총리는 백신 의무 사항은 취약한 사람들을 다루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재검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가 백신 의무 중단을 요구하는 외부 시위대에 대한 응답이었냐는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발병 기간 동안 비즈니스들을 돕기 위한 표적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 사업소는 2만 4천 달러의 상한선과 함께 각 정규 직원에 대해 4천 달러에 400달러를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주 동안 격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총 3번 지불됩니다. 사업체들은 2월 15일 오미크론 대응 2단계로 전환하기 전에 6주 이내에 연속 7일 동안 40% 발악을 보여야 합니다. 비즈니스들은 3월 1일부터 신청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Hospitality New Zealand는 앞으로 3개월 동안 숙박시설 점유율이 20%까지 낮아지는 사전 예약으로 국내 여행이 정체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단체는 오클랜드 지역은 MIQ 숙박시설이 제외된 1월에 평균 20% 미만의 점유율로 운영되었으며 웰링턴은 평균 30% 미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Hospitality NZ의 줄리 화이트 CEO는 행사가 취소될 때마다 객실, 저녁 식사, 음료 예약이 수백 건 취소된다며 숙박 부문은 임금 보조금과 부활 수당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몇 주 동안 내린 비가 전국적으로 농작물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혔지만 특히 뉴질랜드 밀이 88%가 생산되는 캔터베리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제 밀가루와 빵 부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덥고 건조한 캔터베리 여름이 수확에 필요한 조건인데 비해 농부들은 흐리고 축축하고 습한 날씨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은 밀의 부패를 야기시키며 이로 인해 수확이 지연되고 다음 작물을 지연시킵니다. 이는 뉴질랜드의 밀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1원 82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9원 83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4원 81전입니다.